안녕하세요, 리더 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잘생겼다. 네,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앤티크의 댄디 섹시 사옥이라고 합니다. 개그돌인 줄. 네. 네. 안녕하세요, 앤티크 짱귀염 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야. 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막내 래퍼 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스튜디오가요. 너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요. 너무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쯤에 SNS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이분들이. 네, 그렇죠. 근데 앤티크라는 사실 이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약간 앤티크 가구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죠. 팀 뭐, 이름이 뭔지 궁금하죠. 전통이란 뜻인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뉴 트렌드 아이콘의 약자를 따가지고 NTIC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저희가 어이로 쳐야 되거든요. 어이. N을 I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가끔 있더라고요. 녹색창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다가 쳐보시면 이분들의 화려한 그런 춤 솜씨라든가 노래 실력을 볼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뭐 원스 어게인으로 활동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네. 매일 막 듣고 있거든요. 노래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희 원스 어게인이라는 곡은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한 여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사에 담은 겁니다. 아, 그럼 그 우리 저기 원석이 한 몇 소절만 조금 해주면 돼요. 네, 먼저 차음 좀 잡겠습니다. 둘, 셋. I just wanna love tonight. 지금 내게 달려가 말할 거야. You're my life. 보고 싶다 once again. 와. 야. 모델돌이라고 해서 180이 다 넘는데요. 키 중에 키가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키가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뭐? 아, 나도 같이 가. 아니 어딜 가요? 다리가. 왜냐면 컬트빌리 씨도요 보통 키가 아닌데 월등하게 큰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은 월등하게 작고. 키가 어떻게 돼요? 저 184. 근데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막 춤추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박수 박수. 생방이라. 아. 시작. 와. 오. 지원 씨가 네네. 아니 활동하기 전에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뭐 만찢남이라고 네. 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근데 네. 만찢남이 뭐예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아, 그치, 잘생겼다. 그래서 찍고 나온 주인공 같은 느낌. 아. 그룹들을 보면은 뭐 다섯 명이다, 네 명이다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좀 아,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구나 싶은 그런 멤버들이 꼭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팀은 다 잘생겨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랑 승우는 전에 이제 다른 활동을 좀 했었어요. 이제 공연도 다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다가 또 한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원래 광주에서 살다가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네. 그런 데서 진짜 막 바퀴벌레 나오는 데서 막 이렇게 살다가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호텔 어느 날 호텔을 갔어요. 호텔이 그렇게 큰지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지훈 형과 같이 활동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또 안 좋게 또 멤버들 탈퇴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냥 그만두고 그냥 커피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지훈 형이 네, 함께 대표님과 일부러 와서, 데리고 네.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이 되게 많이 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근데 네 보고 민망했다고. 그러니까 지훈 씨가 리더니까 이렇게 케어를 다 잘 이끄네요. 이끄고 했는데 네. 아. 일본에서 또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데뷔 전에 이제 뭐 팬미팅이나 뭐 공연 활동 등 뭐 방송 라디오 네 이렇게 좀 했었어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
뭐 라면 된장라면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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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 그러셨구나. 아, 대박 대박.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그, 유튜브 뭐를 좀 시작했거든요. 그 팔로우 수 엄청 많던데. 아직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네. 야. 한 지가 한 3주 됐어요. 근데 어.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 한번 올려봤는데 어.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아니요, 포부를 크게 갖고 네, 요즘 뭐 전 세계로 막 네, 쭉쭉 팔로워. 나가니까. 아니, 저, 구독 많이 눌러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하기 전에 맞아. 이미 벌써 그러니까, 스타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팬사인을 했는데 예, 예. 이렇게 뭐 어때요? 데뷔하기 전에 이미 팬사인회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가고 저희는 가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데뷔하기 전인데도 불러줘요? 네네. 오, 야 대단한 친구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뭐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원이 형 네. 때문이 아닐까. 저희 리더님이 좀 외모가 아무래도 좀 특출나게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오늘 긴장하고 네. 왔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안 그래도 지온 네. 사마라고 자주 불러주시더라고요. 왕자님. 네, 인형이다 막 그렇대. 그러니까 인형 네. 외모가 있어. 눈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신비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곰젤리도 먹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치킨도 먹고. 원래 그렇게 잘 먹어요? 아니 이 모델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좀 다이어트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살이 찌지가 않아.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특히 야식을 좀 즐겨 먹고 있어요. 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 네 굳이 예. 네. 저만 네. 합니다. 네. 카페 알바 시절에 살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아니 지금 그 빼는 과정. 그런 네. 게. 요즘에 유튜브에서는 뭐 먹방이 대세잖아요. 네네.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오빠 있잖아요. 다들 막 이런 사람이 먹방하는 게 아니라 막 빼빼 마른 네,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10인분 막 20인분을 먹어요. 맞아.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대성할 것 같아요. 유튜브 홍보 좀 해보세요. 유튜브 저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아, 해드려요, 해드려요. 지금 근데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지온월드 검색하셔서 네.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앤티크 원스 어게인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앨범에 보니까 로고 같은 게 이렇게 디자인, 네. 그 디자인 누가 참여를 한 분이 있나요? 그 아이디어는 맞아요. 제가 초반에 시안을 했었어요. 여기 그 의미가 네. 뭐 부여된 게 있나요? 그냥 예쁘게 만든. 얼굴처럼 고급스럽게. 굳이 네. 네. 좀 자 개인기가 있나요?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기는 한 번쯤 이게 해야 돼. 식상하지만 제가 좀 요즘 연구 중인 게 있는데 네. 김민종 선배님 성대모사를. 오, 처음... 좀 닮은 것 같아. 눈매가. 가고 있잖아 하얀 너의 곁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연구 중이라서 네. 네, 더 연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은 아, 네, 저는, 상우 씨. 어. 네, 혹시 그 애니메이션 중에 포켓몬스터 아시나요? 네, 그 좋아했어요.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오리가 있어요. 노란 오리가. 아, 오리 있어. 고라파덕이라고 아, 있는데 그 흉내와 같이 되는데 걔가 항상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주인이 부르면은 받아. 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짱구는 못 말려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짱구 친구 맹구. 아, 콧물을 흘리는. 네, 맹구가 짱구한테 밤하늘에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봤어. 오, 진짜 너. 고다란 봤어. 그 비슷해서 비슷해서 또 누구? 지원. 저는 표정 묘사를 준비했어. 동물 흉내. 동물? 미어캣을 흉내 내보겠습니다. 네. 미어캣. 미어캣. 네. 그럼 뭐 요즘 아이돌들 뭐 TV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뭐 숙소 생활한다, 뭐 싸운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숙소 생활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숙소 생활할 때 좀 트러블이 있다거나 좀 문제는 없으세요? 사이가 많이 좋고 그런 거 있는데 가끔 삐지는 멤버가 누구? 저기 딴데 보고. 딴데 보고. 막내 진서 씨. 아, 막내 진서가 삐진다. 아니, 막내는 삐져도 돼. 아, 근데 진서 씨가 삐지면 이틀 동안 말을 안 해. 어머. 이틀 동안 말 안 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거의 안 들리게. 아, 아니.
그게 그게 무거운 수행이야. 지훈 씨가 지훈 씨가 리더라. 지훈 씨가 되게 이제 멤버들을 또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지훈 씨가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여릴 것 같고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은 되게 남자답고 털털하고. 오 진짜. 그래요? 제일 쿨한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띄워주는 분위기야, 이렇게? 네, 정말 생각보다. 아, 그래요? 리더십이 굉장히. 아, 효영 형이 좀 띄워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들에 비해서. 아, 되게 맞았어요. 그런 게 남자 넷이 매일 밤에 이제 숙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관심 있는 관심사라든가 뭐 좀 너무 예쁜 걸그룹도 많잖아요. 뭐 관심 있는 걸그룹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어느 한 멤버가 자주 유튜브로 검사를 맞아요. 원산을 보는 맞아요. 멤버가 하나가 있어. 맞아요. 어떤? 뭐 저기 또. 네, 제가 그 요즘 트와이스 선배님들 너무 예쁘죠. 네, 요즘에 컴백하셨는데 네, 다행히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 아, 게임 뭐 자주 해요? 술 마시면? 저희는 게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왔으니까 게임 해야죠. 네, 자, 질문 주세요. 가장 지저분한 멤버는? 궁금하다. 시작!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진서! 그 저희가 예전에 공연을 갔는데 일본에서 숙소에 같은 방이 있었어요. 근데 진서 자리만 쓰레기장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옷을 허물 벗어서 이렇게 벗어놓고 뭐 먹다가 자면서 이렇게 버리고 먹다가 자요 제가? 저도 나중에는 거기서 뭐 먹고 이렇게 맞아요. 봉지에 버리고 막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착각하게 아저씨 자연스럽게 진서 자리를 하나씩 쓰레기를 막 던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숙소도 그럼 막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다 같이 개과천 선했죠 제가.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 외모와 가장 정반대인 사람. 성격이.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 자 시작.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지훈. 아 지훈 씨는 정작 아무도 못 찍었어. 그 생긴 대로 노는 것 같아서. 잘 생겼죠? 젠틀하고 아 리더다 귀엽고 멋있고 저는 좀 생긴 거는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좀 여성스럽고 맞아요. 도도할 거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털털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아니 소주도 잘 마신다면서요? 네, 좀 합니다. 소맥을 그렇게 잘 마세요. 네. 아우 진짜. 아 그럼 나도 좋아라. 닭발에 한 잔. 아. 아니 근데 이미지가 전혀 진짜 와인만 마실 것 같은. 근데 예전에 와인바를 가면은 이게 좀 이쁘게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홀짝홀짝 원샷을 계속 해갖고. 그래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약간 좀 원샷파라서. 맞아요. 네, 좀. 근데 제가 좀 한 3차 정도 가면 잠을 자서 네, 2차, 3차에선 좀 너무 빨리 마시고 좀 빨리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술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말했듯이 좀 자는 편이고요. 그럼 상욱 씨. 아 저는 원래 잘 술을 못 해가지고 아 예 네, 저는 정말 생긴 거하고 다르다. 저는 상대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네요.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거의 남아 있는. 네. 그래서. 왜 그다음에 술은 빨개져요? 제가 그렇고. 예 한 잔만 마셔도 되게 빨개지는. 네 술 자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얘기하고 이런 거 분위기를. 네, 그럼 승우진. 아 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승우진 승우진 잘 마시는데. 이렇게 또 토를 토쟁이 토쟁이 뭔 얘기하면 토다고 외국 공연을 또 갔는데 외국 현지 매니저가 술을 이제 회식을 하라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그 매니저 차에 토를 한 거예요. 아 토 했다고? 네, 아 오버히트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나는 토다는 걸 얘기를 한 줄 알았어. 그 토 아 나 술 취해서 누가 말하면 계속 토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니고 아 토를 하는구나. 토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또 토를 한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그래서 침대에서 하려 숨발려고 발에서 탁 밀었어요. 첫방인데 토 얘기가 나오고. 진서 씨는 진서는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마실 때. 저랑 같이 항상 마지막까지 노는. 근데 술은 마시는데? 저는 계속 네, 마시는데. 마시는데 멀쩡하게 있다. 묵묵히 잘 마시는 타입. 딱히 뭐지? 주사가 없고 오래 잘 마셔요. 야, 완전 주당이구나.
장기전으로 가면 주당이거든. 네, 장기전에서 단기전. 근데 양은 형이 훨씬 많이 마셔. 남들이 아침까지 마시고 양은 이제 헬리차에 몰아서 이제 원스 어게인으로 3월 달부터 활동했죠. 네, 네. 네. 근데 앞으로 또 좀 뭐 신곡 나올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알기로는 이제 가을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 외국 가서 프로모션 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일본에 네.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저 일본 팬들이 많아요? 활동을 정말? 좀 했었으니까 네. 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에서도 좀 있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예, 일단은 일본에서 먼저 예전에 활동을 했어서 일본에서 먼저 있었고 이제 요즘에 원서게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조금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다. 또 요즘에 뭐 연기로 진짜 나가는 뭐 가수분들도 많으시고 하잖아요. 좀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희는 저희 이름 뜻이 트렌드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의 아이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해서 트렌드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선두주자. 네. 그리고 또 요즘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활동하잖아요. 맞아. 저희도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은 다음에 소맥의 그 맞아요. 닭발 막창도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꼭 불러주세요. 꼭 준비하겠습니다. 네. 술을 일단 한번 채우시죠. 자, 네. 각자 채우세요. 네, 각자 채우세요. 각자 채우세요. 아니 뭐 호스트가 각자 채우래요. 아니 너. 너무 머니까. 네, 와인이 맛있네요. 아, 와인 네. 맛있어요. 네. 술을 진짜 술을 되게 좋아해요. 네. 자, 우와, 나 술! 나 술!